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없을 때 나는 그 옛날 6.25 이전은 내가 잘 모를지라도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우리 동네에서 상당히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가방 들고 교회 가지만 처음 따라 나서는 남편은 그 성경가방을 못 드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부인 보고 들고 가라 그리고 한 3m쯤 떨어져서 따라가 그러다가 동네 사람 어디 가는가? 저기 가네 교회 간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저기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어도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숫자는 많지 않았어도 인정을 받았어요. 핍박도 받았지만 인정도 받았어요. 크리스찬이 핍박도 받았지만 인정도 받았다. 1919년 3.1 운동할 때 그 주역들이 대부분 크리스찬 아닙니까? 독립운동은 사람들 주로 그 주역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조만식, 이승훈, 뭐 안중근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는 적었어도 민족의 정신을 지배했고 민족의 발음을 지배했단 말이죠. 그래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막 집안에서 쫓겨나고 욕을 얻어먹고 막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그랬어요. 아이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이 사람. 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지금 지나가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더니 아이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을리라고. 좀 더 지나가 아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 요새는 믿는 놈이 더 나쁘다니까. 지금은 교회 간다고 하는 걸 누구든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가는가 교회 가네. 여기 봐도 교회 저기 봐도 교회 여기 봐도 크리스찬 저기 봐도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게 많아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핍박이 없어졌어. 요즘에는 크리스찬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핍박받아. 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져서. 그런데 문제는 핍박이 없어지면서 향기도 없어지고 칭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별로 좋은 덕스러운 말이 아닌 건 알지만 나도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 핍박받는 크리스찬은 칭찬이 겸해 있었는데 핍박이 없는 크리스찬은 칭찬도 떠났다는 거요. 핍박받는 크리스찬은 칭찬도 겸해 들었는데 핍박 떠난 크리스찬은 칭찬도 떠나는구나.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핍박 속에도 기쁨이 있었는데 요새는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쁨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선행을 배워라.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삶의 표본이 뭐냐? 선행을 배워라.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해라. 공의. 공의는 너의 알바가 아니냐. 공의를 구해라. 크리스찬은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를 구하란 말이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근데 왜 너희가 학대하느냐 이거.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왜 학대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우리나라의 구조적 그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더 심각한데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져요. 빈국과 부국의 격차도 커지고 그거는 시대적 추세예요.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달란트 비해서 다섯 개 받은 사람 남겨서 다섯 개 돼서 열 개 됐는데 하나 받은 사람 하나 있는데 뺏겨서 11개로 되고 없어졌다. 그 성경의 빈익빈 부익부가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역사도 개인도 나라도. 그건 우리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선진국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막 자꾸 늘어나 돈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있는 것도 세주기도 받고 벌어봐야 그저기가 자꾸 없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없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고 자기가 없는 건 괜찮아요. 또 이거 자식에게도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대학 가게 되면 어려운 애들 많잖아. 그러니까 막 지금 수업료 겨우 어떻게 대출 받아도 되고 막 끼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점심도 못 먹고 물 먹고 양 배 채우고 그런 애들이 그냥 막 공부하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꿈을 가지고 하는데 그 지아버지 부자 아버지 둔 애들은 말이오 지아버지 차 싹 몰고 그냥 뭐라도 무슨 뭐 저 대학생 정도 되면 그저 마티즈나 그저 어? 티코나 아니면 좀 아반떼나 뭐 그런 정도 몰고 그저 프라이드 베타나 이런 정도 몰고 그저 다니면은 좀 뭐 그래도 좀 눈이 괜찮아. 벤츠나 BMW나 에코스 쫙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걔들 속에 좀 양식이 있는 애라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애들을 생각을 해서 정문에서 한 50m, 100m쯤 전방에다 차를 세워두고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가 학교 가서 공부 끝나고 조용히 타고 가도 애들이 다 알아주고 부러워할 텐데 그놈 몰고 운동장에 여자 하나 태우고 빙빙 돌고 다니면 끼니가 간데 없는 애 눈에 그게 성숙되게 훌륭하게 좋게 보여지겠냐는 거야. 애네님은 말이야 애비 잘 만나가지고 고스타고 애네님은 밥 먹기 때문에 이놈은 세상 뒤집어져 버리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나는 그래서 양면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함부로 살지 말고 없는 사람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 네? 아멘? 크리스찬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부자를 욕하지 마세요. 부자가 써줘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어? 지금 한국 풍토가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인 양 매도해버리니까 부자들이 돈을 쓰지를 못하고 다 안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자. 돈이 자꾸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자를 인정합시다. 부자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노력해서 부자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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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다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냐 말이오. 여러분 부러워합시다. 시기하지 말고. 응? 아우, 참 집이 참 옷 좋네. 아, 나도 이제 축복받아 저런 옷 사입어야지. 이래야지. 옷은 무슨 채. 그것도 못 매냐? 아유, 왜 그러냐고. 오장이 다 뒤틀어져가지고. 장을 편안하게 해라. 장이 편해야 속이 편해는 거야. 다 오장이 뒤틀려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받아줍니다. 순수하게. 네? 다 지금 마음, 심리적으로 병 걸려가지고. 누가 잘난 체 하면, 그래, 그냥 잘났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으니까. 오장이 뒤틀려가지고. 그러니 장이 편안하거든요. 학대하지 마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그 다음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줘라. 여러분,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살아가기 용이하니까 선진국이요. 여러 가지, 선진국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진국을 가보니까 선진국 조건, 첫째, 잔디가 많다는 거. 잔디가. 선진국은 잔디, 후진국은 먼지가 많다는 거.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뭐냐? 후진국은 먼지가 많고 선진국은 잔디가 많다. 두 번째, 선진국은 화장지가 많아. 하얀 화장지가 막 천재 화장지. 세 번째, 선진국은요 양탄자가 많아. 어디든지 다 양탄자를 깔아놨어. 그 다음에 선진국은요 식구가 다 벌어야 먹고 사는 나라야. 후진국은 아버지 혼자 보면 여섯 식구 다 사는 게 후진국이거든. 그러니까 선진국이 꼭 좋은 게 아니요. 근데 선진국은 장애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후진국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후진국은요, 장애인은 그냥 죽어버려야 돼. 왜? 건강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 그게 후진국이야. 그러나 선진국은 정말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잘해요. 그래서 가장 주차하기 좋은 자리에 딱 앉은 의자 표시 딱 있어요. 여기는 몸이 불편한 분이 여기다가 자리를 대세요. 선진국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몸이 불편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불편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많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고아를 돌봐줘라.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고아를 위하여 신원에 대한 부모 없이 사는 소년, 소녀, 가장들 입장에서 그들을 변호해줘야 그때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소년, 소녀, 가장에게 꼭 또, 말이라는 건 양면적이세요. 부모님 안 계신다고 세상 피관하지 말고, 누가 도움 줬다고 의타하지 말고, 중심만큼은 독립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상은 누가 끝없이 배려하려고 살지 아니하며, 이 세상은 누가 끝없이 도와주려고 살지 않는다. 이 세상에 누가 도와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지금 살기 바쁘지. 안 그렇습니까? 다 지금 살기 바쁘지. 누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냐 말이야. 그러니 결국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독립심을 잃지 마라.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버려. 내가 여러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도우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도와줘요. 다 도와주면요. 1년이면요. 나는 뭐 그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1년 딱 하면은 목사님, 목사님과 교회의 도움으로 1년 동안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편지가고 뭔 돈이 들어? 그저 성의만 있으면 되는 거. 그 편지는 한 통 안 쓰고요. 대번에 돈이 한 달만 안 들어가면 어찌 이번 달 돈이 안 들어갔대? 정말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300만 원을 빌려줬어. 300만 원. 그런데 이제 내가 어려워서 돈 받아. 집사님! 내 돈 빌려준 거 잘 썼죠? 이제 주세요. 해도 받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세상 맡겨놓은 돈 찾아오기도 쉽지 않는데 맡겨놓지도 않은 것을 당장 내놓으라면 누가 내놓냐? 어쩌면 세상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지는 몰라도. 도와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 도움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저는 왜 이렇게 막 말만 하면 그 말이 멋있는지 그냥. 아니 내가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도 이게 자꾸 내가 이게 아직 딱지가 덜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멋있습니까? 도와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 도움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시작. 도와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 도움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 나는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어. 그러나 너는 도움받을 책임은 없어. 어떻게 내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아니 누구를 도와주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 사람 좀 도와줍시다. 이거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도 도와. 도움 받지 말고 너도 도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누구는 도움 받는 특허 땄어? 그러면 안 돼, 이 세상. 우리는 도와줘야 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도움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도움받고 살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다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도 돕고 살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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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방식을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으라 그 말이요. 사고방식을. 똑같이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뭐고 도움받는 사람은 뭔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도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도움을 받았다면 10배, 20배, 30배로 갚으십시오.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상대성 원리.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는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큰 것은 작은 걸 좋아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크시거든 그러니까 작은 걸 좋아해. 하나님은 강하시거든 그러니까 약한 걸 좋아해. 강한 게 내 편이다 그런 적 없어 성경. 약한 것이 내 편이다. 큰 것이 내 것이다 그런 거 별로 없어. 적은 게 내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왜 적은 나라를 좋아하고 왜 약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분이 크시고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 하나님 편인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약한 자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 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냐? 약한 자가 멸시받지 않는 사회. 약한 자가 멸시받지 않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아멘. 그래요. 그게 배려하는 사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배려하고 그게 좋은 사회예요. 그런 공의가, 그런 삶이,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함 받은 다음에, 은혜 받고 용서 받은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게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오. 기도 전에 관계요, 관계.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오. 기도 전에 뭐가 우선해야 된다? 관계. 관계. 자, 부부간에도 아내가 이뻐 보세요. 아내가 이쁘면 앞통수를 봐도 이쁘고 뒤통수를 봐도 이쁘고 옆통수를 봐도 이쁘고 다 이뻐. 아이고 그렇게 이쁜 것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여보 나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알았어. 그냥 사줘버려. 맞아요. 들려요.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관계가 바로 되네. 관계. 앞통수를 봐도 꼴뵈기 싫고 뒤통수를 봐도 꼴뵈기 싫어. 옆통수를 봐도 꼴뵈기 싫은 것이 거기다 살살 바람까지 피우네. 그것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여보 옷 좀 사줘. 있는 옷도 뺏어버리고 싶다. 이 자태다. 관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만을 나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봐. 여러분은 말씀 보면서 그 깨달아지지도 않습니까? 그 뭔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예요? 관계. 아이고 찾아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만 그만 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지. 그런데 관계는 잘 붙였는데 주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는가 봐. 주야 팔뚝 끊어지게 손들고 기도하나이다. 지금 3일째 굶어가고 있나이다. 잘났다. 잘 들으세요.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식는다는 사실. 사랑은 식어요. 식어야 돼, 또. 맨날 신혼 같으면 좋은 게 아니라고 내가 그건 얘기해줬죠. 맨날 신혼 같으면 죽어. 여러분, 이거,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소유하기 전과 소유했을 때의 감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래도. 난 참 남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여자를 꼬드키는 데다 50%를 쓰고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데다 50%를 쓰세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꼬드키는 데다가 100%를 쓰고 이제 데려다 놓고는 똥침 막대기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한 여자를, 한 남자를 꼬드킬 때 오버하는 사람은 내게 과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 좋은 남자하고 사는 것 힘든 거요. 네 수준에 맞춰서 가. 알았지? 어?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너. 반대로만 너무 백설공주하고 너 못 살아. 네가 뭔 직장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 화장품 유지비도 안 된다, 너. 백설공주는 화장 3시간 혀. 너 그거 아냐? 네가 뭘 벌어서 그 화장품값 사댈래.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잘 들으세요. 50%, 60%, 많으면 70% 정도 써서 꼬드킬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지 막
90%, 100%, 120% 막 없는 것을 막, 그러니까 그냥 내가 타던 차 타고 가서 꼬시는 여자를 꼬시하지, 막 벤츠 친구 거 빌려 타고 가서 꼬시는 여자라고 절대 겨누지 마란 말이요. 그러면서 자기의 분수가 안 맞는 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꼬드겨 놓고 계속 잘해줄 것 같지, 변한다니까. 사람은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생리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차가 가지니까 갖고 싶습니까? 그토록 입고 싶던 옷이 입으니까 별겁니까? 그토록 살고 싶은 남자가 살아보니까 별겁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가져보면 다 별거 아니고, 먹어보면 다 별거 아니야. 아멘? 아멘. 욕망이 큰 것 뿐이지. 그럴 때, 뭘로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고, 참음으로 사는 거야. 부부는 참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맨정신으로 보는 거야. 전에는 다 뭘로 봤는데? 사랑의 안경을 쓰고 봤는데, 이제 안경이 벗어져 버렸어. 결혼하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 이제. 에? 안경을.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보이니까 별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벌써 조성민 정도 되면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찝쩍거리겠지. 그거는 내가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걸로 짊어져야 할 하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도 안 건드는 남자하고 살면 부담은 없지. 건드는 여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또 그러면 당신도 싫잖여.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듯 남도 좋아하고 반대로 여자도 너무 예쁘면 모시고 살기가 힘든 게 꽃이 너무 예쁘면 정원에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누가 꺾어가도 꺾어버립니다. 꺾어가버려요. 너무 예쁘면. 그러니까 할미꽃, 호박꽃이 민들레가 괜찮은 것은 잘생긴 건 없어도 꺾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아내용 여자가 있고 살림용 여자가 있고 다 다른 거죠.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걸 디스플레이용을 모시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여자는 아무래도 강하고 그리고 유혹이 적은데 남자는 아무래도 해퍼요. 그러면 철들 때까지 조금 참고 인내하고 가야 되니까 자꾸 튀니까 사랑은 안경이 벗어진 상태 자꾸 튀니까 싸움이 붙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헤어지면 안 됩니다. 벌써 애기가 그 집이 둘인가 그러죠? 헤어지면 지금까지 한 후회보다 더 큰 후회가 생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감안하고 무던히 참고 그냥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거는 비단 그 집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여러분이야 뭐 신랑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아서 누가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염려는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좋은 만큼 또 하나의 짐을 지어야 되고 하나가 나쁘면 나쁜 만큼 또 부담이 적어지는 인생은 장점은 단점을 단점은 장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이쁘면 사실 힘들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사모님 얼굴 잠깐 보니까 완벽하더라고요. 이 사모님은 완벽해. 네? 네. 뭐가 완벽하냐. 너무 이뻐서 누가 업어갈 정도도 아니고 목사님 그렇게 누가 업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그냥 나는 그냥 솔직한 게 흠이요. 그렇다고 너무 안 이뻐가지고 어떻게 뭐 같이 증명사진 찍기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완전 내가 보니까 오드리 헵본은 아니고 사드리 헵본이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사드리 햇분이거든요. 만약 우리 집사람이 오드리 햇분이면 내가 이렇게 3일씩 집 비울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 맨날 저 여보 회비 없지? 문 단독 자르고 그 앞집 남자 꼭 그 부모님 같이 생겼더라. 문 단독 자르고 그 불편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신랑 그렇게 좋은 아내하고 만나면요 나머지는 부단히 썩어가면서 참어가면서 그놈을 조심스럽게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깨닫게 되고 철들게 되고 설령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관계를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 좋아도 나이 들어 철들어도 부인을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 하는데 그 나는 뭐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보나마나 뻔하지 뭐. 그런 일 저런 일을 다 감싸고 참고 안아주고 갈 때 나중에 참 좋은 여자다. 참 좋은 신랑이다 하고 이게 되는 것이지 그걸 못 참고 막 뭐 했다고 부딪히고 뭐 했다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볼 때는 훌륭한 것 잘생긴 것만 옳지 철이 덜 나서 그래. 인생을 좀 더 알면 그런 실수가 있건 저런 실수가 있건 그저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당신을. 그런데 왜 이런 찬송이 없냐 이거요. 아니 찬송이 있어야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당신을. 이런 찬송이 있어야 찬송을 할 텐데 없으니까 저쪽 노래라도 갖다 드리다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그걸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무슨 유행가를 한대요 또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나도 뭐 굳이 뭐 유행가가 좋을 게 뭐 있어. 그러나 찬송가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래. 그 좀 빨리 누가 만들어 보세요. 찬송가 좋은 찬송 좀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께 유명하진 않아서 그렇게 힘들진 않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좀 지나면 철이 들고 그 세월 참아줬던 아내의 고마움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요. 아멘.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어.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표한내지 않고 참아줬던 아내. 정말 그 힘든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표한내지 않고 참아줬던 남편. 그런 참았던 것들이 다 나중에 사랑으로 승화돼가지고 부부의 금실이 조금 더 지나면 철들면 좋아집니다. 근데 아직 그걸 몰라가지고 막 팡팡 튀니까 현재로만 보니까 조금 세월을 땡겨서 보고 조금 세월을 멀리 보면 여러분 뭐 가정 깨지는 것 간단해요. 돈 아니면 여자 아니면 뭐 바람 났든지 뭐 그거요. 그냥 가정 깨지는 게 뭐 딴 거요? 바람난, 일 제일 많은 게 바람난. 두 번째,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 세 번째, 돈을 뭐, 신랑 모르게 썼다든지, 마누라 모르게 썼다든지. 세 가지요. 그냥 거의 이혼했다면. 90%는 세 가지요. 그런데, 보세요. 부부는 원래 안 맞는 거요. 이 세상에 맞는 부부 없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가 있는 것 뿐이지. 생각해봐. 한 뱃속에서 할아버지한테도 한 뱃속 나오는데 맨날 둘이 싸우는데. 전혀 다른 곳에 자라도 어떻게 맞아? 안 맞아? 안 맞거든. 난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제대로 만났구나. 여러분, 맞는 부부 없어요. 맞춰가는 부부가 있는 것이지. 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우리는 뭐 엄청 잘 맞는 줄 아세요? 뭐 그렇다고 또 안 맞는 줄 알아? 우리도 숱하게 싸웠어요. 숱하게. 근데 또 목사님이 싸웠다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또 내가 보니까. 왜 싸웠냐?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뭐가 안 맞냐? 난 이렇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두 시간씩.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요. 집사람은 그때부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뭔 얘기를 또 하냐? 어? 아니 뭔 얘기를 또 하냐? 여지껏 얘기한 사람을. 아까는 말도 잘하더라. 그게 말이냐 설교지? 빨리 찾아. 얘기 좀 해요. 자! 얘기 좀 해요. 자! 자야 매달 맨 새벽 예배 나갈 거 아니여. 잠 못 잤지만 얘기 좀 해요. 아우, 나 저 여자 사람 죽인 여자네, 저 여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오른 거요? 그런 거야. 부부는 내 말은 내 말이 맞고 그 말은 그 말이 맞고 붙여놓으면 안 맞고 그게 부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요 여보 얘기 좀 해요. 그래 해봐. 내가 철이 들어가더라. 그 고비를 참아준 아내가 너무 지금 생각해보니 고맙더라. 그 말. 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과 고백을 하기까지는 우리 아내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려줬다는. 그때 만약에 못 산다고 맨날 싸우고 못 살아! 어? 못 살아! 목사 설교! 야 웃기고 있네! 만약에 그랬다 치면 내가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선행이 은혜가 안 되면 부흥이 되겠어요? 부흥이 안 되면 부흥사로 풀겠어요? 부흥사를 안 풀었으면 지금 둘이 앉아서 고생이 나오고 있겠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진실 씨. 여자가 성숙된 거예요. 철없는 남편을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또 속으로 좀 눈물로 울더라도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남편은 기가 살고 신이 나면 다시 야구를 하고 그 좋은 투수가 앞이 열려지질 않잖아. 여 우리 일본에서 괜히 데려갑니까? 일본에서 잘하니까 데려가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냥 좋은 선수가 될 텐데 왜 앞길이 안 열리는 줄 아세요? 가정이 불우하니까 앞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불우한 줄 아세요? 잘잘못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놈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그건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자는 그런 성숙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 집 남자나 저 집 남자나 철이 나중에 들어. 보세요. 목사도 이제 철 들을 때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철이 들겠어. 쌓아놔야 돼요. 이제는 도저히 뭐 못 산다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언론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가서 아무 소리 말고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한마디 딱 하고 껴안고 막 울어봐. 뭘 당신이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여보 내가 잘못했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그날 밤 허니문 데이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회복해서 다시 잘 사는 것이 좋지. 헤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대는 것뿐이고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이야. 어머 어느 집은 무슨 뭐 하늘날 떨어져 사나?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가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못 살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고 참고 보니 그 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참아줬던 아내가 너무 고마워. 막 호주머니다 넣고 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못 넣고 왔네. 우리 아내 호주머니 다 듣고 다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호주머니 찢어지게 생겼어. 내가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을 아내가 해줬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아멘. 목사님은 성도의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바로 되면 기도는 그냥 응답을. 마태복음 이런 거 있죠.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보너스로 줘버리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해도 응답이 팍팍 오는 사람은 몸이 어떤 사람은 그냥 금식을 하고 착정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두렇게 떠가지고 다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가?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 관계가. 보세요. 자식이 여럿 있을 때, 자식이 여럿 있을 때, 돈 탈 때. 아버지, 돈 주셔야 돼. 돈 줘야 되는데요. 뭐 얼마 필요하냐? 10만 원이요. 그래. 써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돈 줘야 되는데 얼마? 5만 원. 뭐 하는데 5만 원씩 쓰냐 이 자식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공부 못 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자녀들.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냐.
지금 애들 자녀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주 대기업 중견 간부도 부인이 벌어야 그 학비를 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키워도 너희들 공부만 잘하면 피곤을 모르는 게 부모여. 그런 거 알기나 하냐, 이 썩을 놈 새끼들아. 네가 철들어서 그걸 안다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냐? 야,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 특별히 유학 간 놈들 잘 들어라, 이 자식들아. 요새 미국 유학 가면 많이 들면 1년에 1억이고 조금 들어도 4,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월급 얼마 받는다고, 연봉이. 에? 거의 신랑 버는 거 통통 털어서 자식한테 다 보내고, 여기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면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홍정기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서 오면은 얼마나 보람되겠냐면은 가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면 선다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는 지금 내가 공부하는 줄 알 거야. 이 폐 살릴 놈 새끼야. 나쁜 놈아! 니가 인간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놈 자식아. 아이고,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니가 살살 얘기하면 되냐? 너는 잘 하냐? 제대로 걸렸어, 이 자식. 네가 철든 놈이라면 부모의 고생하는 걸 생각을 해봐. 모르겠어요. 난 참 이게 다 믿음인데, 이게 믿음인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놈들아, 나중에 니들 대학 나오고 훌륭한 사람 되고 그것이 너희들 그냥 된 게 아니라 부모 노력이라는 걸 알아서, 부모는 못 배웠다고 똥찌개 지고 가는데 니들은 배웠다고 창피하다고 안 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그런 일 하면 꼭 니들이 하거라. 그 선생님 한마디가 그냥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로잡힌지. 지금이야 이제 다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 시골이었고, 나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집에 내려가면 아버지가 똥찌개 주면 아버지 내가 질게요. 우리 아버지는 날 안 지게 하지. 아, 그러지 마라. 대학생이 똥찌개 주면 돼. 아버지, 아버지가 지는 것보다 내가 지는 게 멋있어요. 나는 배우고 지니까 괜찮지만 아버지는 못 배우고 지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배운 놈이 똥찌개 지면 훌륭하지만 아버지 못 배우고 똥찌개 지면요, 못 배워서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질게요. 짊어지고 가는 것도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출렁출렁 할 때 잘못 오면요, 이게 다 쏟아져. 그러니까 짜짜짜짜 이것도 기술이 있어. 이렇게 리듬을 타고, 리듬을 타고.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놈이 그 믿음의 사람이냐?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놈이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자랐는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래서 적어도 사람은 두 번은 울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담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감히 없어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마다 공통점이 다 효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공통점이 다 효자라는 거예요.
그 효자가 다 잘 되더라는 거요. 그 효녀가 다 잘 되더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효자 되고 부부 앞에 효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찌 들었냐 이런 관계가 돼야지. 손은 들고 있는데 쳐다볼 수 없는 관계. 관계가 바로 되면 기도는 바로 된다. 관계가 잘못됐는데 기도가 되겠느냐.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변론하자는 거예요. 얘기하자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난 상태에서 손 들고 백날 작정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탕자가 집을 떠나서 금식하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다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기도하지 않았어도 구하지 아니했어도 있어야 되는 걸 아시는 주께서 목욕시켜라, 옷 입혀라, 신발 신겨라, 반지 끼워라, 잔치해라. 탕자가 하나도 기도한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숨통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본문에 너희가 손을 들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왜 응답이 막 오는가?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고 스스로 청결케 하시고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